야, 이거 황골탈태 셀프도세. 그러면 얼굴 완전히 달덩이다. 원래 달덩이. 처음에 초급장에서 좀 타다가 아 이렇게 타는 게 딱 감이 잡히면 중급장형으로 갔다가 고급장형 한번 맛 좀 보고. MTB용이 따로 있네요. 저 위에 올라가면 이쪽 라인, 이쪽 라인 안 타셔도 돼요. 굳이 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중급장형, 초급장형보다는 중급장형이 오히려 더 쉬워요. 여기 스펀지 풀 있잖아요. 오늘 그 대전 펌핑 트랙 이렇게 또 제로맨님께서 같이 배려해 주셔서 오게 됐는데 처음부터 아주 기대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야 이게 한번 기회 될 때 한번 가보지 그러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기대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되시죠? 가볍게 만들고 오 재밌어. 오 예 오 오 재밌어. 오 아 계속 타야 되는 거구나 여기를. 재밌는데? 그렇게 심한까지는 안 해요. 페달 했어. 아 처음에는 안 했지. 오 재밌어. 오 힘들어. 아 연습 많이 해야 되겠는데 이거? 벌써 힘들어. 시작도 안 했는데. 힘들어. 아, 커피 한잔 마시면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아. 힘이 땡기네요. 처음 타보니까 어때요? 첫 느낌. 첫 느낌은 힘들다. 재미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힘들다. 재밌어요. 재밌는데, 요령을 알아야겠어요. 지금 전혀 감을 모르겠는데. 오케이. 중급에서 타야 된다, 중급에서 처음부터. 짧으니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더 잡기 힘들다. 아 재밌다. 커피 한잔 마시시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야 우리 제로맨님 갑니다. 오 숙달 됐다. 순하네. 오 잘 돌고. 오 잘한다. 그냥 펌핑으로만 다운업 다운업으로만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붙으면 탑에서 롤링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앞으로 넘어가듯이 이렇게 해서 넘어가듯이 롤링. 이제 그 수준이 끝나고 나면 아까 마지막에 살짝 앞바퀴 떴잖아요, 저는. 맨 마지막에 속도를 더 붙이면 거기서 이제 점프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까지 하면은 펌핑 트랙은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두 번의 언덕에서 그냥 점프. 아 근데 저기 보면은 코너 틀 때도 보니까 펌핑이 있던데 뭐라죠? 뭐 버프라고 하나? 뱅크. 예. 아 뱅크 다음 뱅크에도 그게 있던데 여기 보니까. 뱅크에도 있죠. 예. 근데 원심력이 있으면 어차피 똑같아요. 어. 뱅크에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업다운 업다운. 다운업을 하는 거죠. 업다운이 아니라 다운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내려갈 때 다운, 올라갈 때 업, 내려갈 때 다운, 업. 이렇게 영턱스 클럽. 오, 잘한대. 아직 강사가 안 되시죠. 시선! 아, 형이 벚꽃. 벚꽃에서 시선 꽃 탈출을 보세요. 빨간 라인 타지 마시고 파란 라인 타시는 게 나아요. 아, 불이 땡겨. 찍으니 땡겨. 이 브레이크는 안 잡아야 돼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살짝 걸고 타세요. 아, 오케이. 위험하니까. 아. 어이! 신호 바꿔. 어려워. 재밌다. 어려운데? 먼저 앞에 가봐. 나 따라갈게. 자, 고고. 파란색으로, 파란색. 네. 내려가기 시작하는 느낌. 앞바퀴가 내리막으로 내려갈 때 다운을 시작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와, 허벅지 아파, 허벅지. 속도가 늦는데 자꾸 동작을 빨리 하다 보니까 속도를 계속 자기가 죽이고 있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볼까? 네. 하드텔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 브레이크 걸고 타시면 돼. 오케이. 살짝 이렇게 얹혀놓고. 아, 힘들어. 그리고 다리를, 속도가 확 붙을 수 있어. 어, 그렇게 안 나가, 이거? 어, 야, 이거 자전거가 안 나가. 오, 너무 작아, 자전거가. 오, 되게 잘 나간다, 근데 여기 가니까. 오, 대박이야. 야, 훨씬 잘 나가! 야, 훨씬 잘 나가! 진짜. 아니, 근데, 무서워서, 이거, 넘어질까봐. 너무 작아. 다리를 작게 사십니다. 이렇게 팔자 다리로 걸리거든. 근데, 아, 이게. 자전거 작은 게, 원래. 여기가 훨씬 빨라져. 자전거 작으니까, 속도가. 너무 힘듭니다. 오, 커널링 잘하고. 야, 되게 잘한다, 이현 씨. 그래요? 잘한다. 오, 되게, 영상 한번 보여줄게, 잠깐. 오, 알겠어. 펌핑. 잠깐만. 펌핑을 이렇게 주는구나. 오케이. 허리로만 하잖아요. 다리로 안 하고. 다리 했는데? 다리가 다 일어나는 느낌이라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브레이크 찍었어. 아, 아까보다 감이 조금씩 살아요. 예. 속도도 빨라지고. 코너 다음에가 어렵구나.
지금은 되게 부담스럽거든. 아 맞아 맞아. 저 코너가 벽 같아 갖고 부담스러워요. 예. 그래서 그래요. 어 좀 감이 좀 오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아 다리로 하는 게 이거구나. 돌아야 되는 거구나 여기를. 아 힘들다 여기 더 힘들다 좁은 데가. 아 좁아 어 좀 재밌어졌어. 어 지금 다리가 계속 뭐하지? 이렇게 되거든. 일부러 아 더 이렇게 되거든. 이게 벌어져야 되는 거지 이게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야 높아. 아. 오! 아. 아. 맞아. 어, 힘들어. 땀나. 그러니까 원래 이 파란 라인으로 갈 때는 뭔가 내리고 엄청 막 하늘을 찌른다는 걸로 그런 느낌으로 갈까요? 약간 그런 느낌. 재밌는데. 뭐다? 어. 그만해 뭐! 짠! 후! 그런 느낌으로 갈까요? 약간 그런 느낌. 오! 올라! 쓰러질 것 같습니다. 다리 안 움직이. 오, 자세가 좀 나오는 것 같아. 재밌다. 됐어요? 재밌어요. 약간 감이 와. 약간. 힘 빠졌다. 오, 해봤겠지? 지금 물 텐데. 힘 빠졌다. 완전 빠졌어. 세 바퀴 돌았어요? 어. 이런 건 생기면은. 그러니까 좀 약간 리듬을 좀 탈 수 있는 것 같아. 지금 하다 이런 펌핑 트랙이 경주에도 하나 생겼고, 서산에도 하나 생겼고. 별래는 왜 안 생기는 거야, 남양주.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해서? 아, 힘들어. 몸이 막 떨립니다. 부들부들. 힘들어. 진행이 되니까. 10년 떨려. 이 아저씨 많이 좋아졌어. 유피디님 엄청 빨라졌어요. 저 감이 좀 와요.
좋아요. 이 리듬을 좀 타야 되는 것 같아. 이것도 리듬감이거든. 그러니까 몸무게를 막 일부러 싣는 게 아니라 딱 떴을 때 그냥 살짝만 눌러주니까. 앞바퀴가 넘어가는 순간에 내려간다 싶으면 살짝 몸을 눌러준다라는 느낌이지. 허벅지. 그거를 막. 같이 마셔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속도감에 따라서 이게 누르는 감도 약간씩 바뀌어야 돼요. 아, 힘들어. 너무 힘들다. 남양주에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힘들어서 못 탔어. 힘들어. 다리 힘 주지 말고 그냥 힘을 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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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몸만 안 다치고. 아니 보드에서 여기 뜨면 괜찮아요. 아이고 이거 많이 날라서 그럴 거야. 이게 얘가 뒤로 올려줘요. 그러니까 몸이 뒤로 갔다는 거거든. 다치지 않았어? 네? 괜찮고? 아니, 여기 괜찮아요. 아니. 아, 나 못 찍었어. 느껴갖고. 힘들다. 혼자 앉았다가 확 뒤로 빼고! 버텨. 아니, 발 뒤로. 발, 아니. 그래, 일어나야 돼. 몸, 상체를 들어야 돼, 몸을. 아니, 잠깐. 아니, 무릎을 피라고. 이런 느낌. 다시. 하나, 둘, 오! 이렇게 써야 돼. 와! 아니, 너무 어려워. 이렇게 살아. 쭉 뛰는 일자로. 자, 이 상태 버티는 거야. 아니, 근데 너무 뒤로 왔어, 지금. 아래, 이게 메뉴. 약간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펴고, 이걸 일자로 버티고, 다리는 자연스럽게 쭉 펴서 미는 거야. 몸이 뒤로 가는 거야. 몸이 뒤로 가는 거야. 미는 거야. 뭐, 엉덩이 뒤로 쫙 빠지는 거냐? 머리, 엉덩이가 여기, 비비, 야, 여기. 그러니까 뉴트럴에서 시작했고 뒤로 쫙 빼는 거야, 몸을. 내린 다음에. 잡아줄게. 펀딩에서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나더라도 뒤로 확 던져봐. 내가 잡고 있으니까. 자, 준비! 큐! 오케이. 거기 있어. 팔을 펴야 돼, 팔을 펴. 펴고. 그 뒤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돼, 거기서. 아니. 오우씨 점프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페달링 하고 가면 되는데 저기 몇 편 타는 거지. 아니 저기는 좀 맞아요. 저희가 속도 보통 엄청 빠른데. 아니 근데 위험하게 탈 필요가 없어. 안전해야지 뭐. 재미만 봤으면 됐지. 아 너무 재밌었고요. 아, 이 온몸으로 이 자전거를 굴려줘야 된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자, 올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네. 우리 또 몇 명 더 데리고 와서 우리 별내 쪽에도 네. 이런 거 하나 민원 한번 넣읍시다 같이. 네. 여기 참 좋은 시설인데 가깝지 않은 곳이라서 좀 가까운 데 이런 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대전 펌핑 트랙, 먼 길이라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충분히 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감도 익히고
이 먼 곳까지 올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많은 분들 모시고 같이 라이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저희 딸 오늘 그 수능이 아니구나. 저기 오늘 면접 인터뷰 했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줄 서는 대전 국밥집. 줄 엄청 섰습니다. 가갖고 먼저 좀 줄 서고 있을게. 오, 줄 엄청 섰네. 태평수 국밥? 아씨, 엄청 길. 이런 적이 있는데. 줄 봐, 줄. 100m 섰다. 태평초 국밥집 왔습니다. 8,500원 구성에 쿠팡이 사이즈는 되게 작아요. 그래갖고 은인회보다 은땡네보다 더 작다. 부디국밥보다는 훨씬 작다. 8,500원 고기 보정 한번 볼게. 밥 말아져 있고 예상했던 대로 고기는 한 50g. 마지막으로 가격은 여기는 부리국밥이 더 있다. 아, 국물이 괜찮네. 갈비탕 느낌 나네. 물을 많이 넣었다네, 이게. 아주 좋은. 아, 이게 머리 잘 썼네. 괜찮다. 머리 잘 썼어. 우사시미로 저기 객판과 높이고 이걸 좀. 아, 네, 알겠습니다. 까먹어 얘기합니다. 일단은 트레이 소스가 되게 작은 걸 해왔고 잘했어요. 한 4c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요것도 짧게 해갖고 노수율 줄이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일단 다대기 없어요. 간장 소스 없다. 자, 이거는 볼볼 끌어나와서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아까 객단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뚝배기 열라 작다. 고기 많아 보인다. 그리고 따로 국밥이 아니라 일반 국밥으로 해갖고. 아, 영리하네. 이거는 와, 이게 공주 알밤술인데요. 딱 먹어보니까 그 뭐라지? 밥 한 바. 밥 한 바 맞아. 오, 32cm. 12,000원입니다 이게. 12,000원. 15,000원. 어, 엄청 큰술이에요. 아유, 잘 먹었습니다 오늘. 어, 잘 먹었네. 아침 굶고 굶고 이렇게 엄청 먹었네. 너무 많이 열심히 안 탔는데 나. 하고 있어?